2018년 고등학생이었던 김 씨는 독감 치료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다음날 김 씨는 아파트 7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약간 떨어지는 꿀 구부라니까 병원에 왔어요. 김 씨가 맞은 약은 페라미플루입니다.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아나 청소년은 더 위험해 이틀 동안 혼자 둬선 안 된다고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이런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걸 좀 고지 좀 해주고 그랬으면 나는 진짜 옆에서 한시도 안 떠났을 텐데 하루 정도 자리 지키라면 내가 못 지키겠어요. 김 씨 아버지는 뒤늦게 부작용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알고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당장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네, 연결을 안 시켜드리더라고요. 결국 소송을 했고 5년 만에 병원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약물의 부작용에 관해서도 그 부분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악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의료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이제라도 사과와 용서를 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이후 이렇게 독감 치료제 부작용 때문에 추락사고가 난 걸로 의심되는 사건은 10여 건에 달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